카메라는 좀 모양이 독특해요. 그 마치 그 영화 지구 최후의 날에 나오는 이 그 로봇 있잖아요. 외계에서 온 로봇. 그 느낌 이렇게 그래서 레이저 이렇게 나가고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. 코닥 스타 735라고 하고요. 뭐 DX 프로그램 되고 이것도 오토 와인드 다 찍으면 자동으로 감기는 거죠. 그리고 앞에 뒤쪽에 이렇게 온 오프 스위치. 네, 이렇게 락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. 네, 플래시 뭐 별다른 기능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간단한 카메라입니다. 코닥 스타 735. 그 배터리 한번 넣어볼까요? 이거는 사이즈가 AAA 사이즈 두 개가 들어야 돼요. 작은 사이즈죠. AA 사이즈가 두 개가 여기 써져 있네요. 이쪽 플러스, 저쪽 마이너스. 락이 돼 있죠. 전원 켜보면 네.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셔터도 보시면 네. 여기서 사진 찍히는 게 보이네요. 이것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이것도 별다른 기능은 없고요. 플래시 소리 들으시죠? 충전 플래시가 충전이 되면 이게 불이 들어와요. 이게 깜빡거리죠? 그러면 이렇게 찍힙니다. AAA 사이즈라서 그런지 약간 속도가 좀 플래시 사이즈가 좀 걸리네요. 충전 속도가. 플래시를 꺼보고 이렇게 그냥 찍히는. 플래시 껐을 때 보면은 빨간 불이 들어와요. 이때는 플래시를 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. 도출 구조물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. 이것도 필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뚜껑 열면 이 부분 있죠? 빨간 부분, 빨간 부분이 이 필름 위쪽 부분. 그래서 이렇게 시키고 여기를 잘 올리게 한 다음 얘도 여기까지 이 선까지 평판을 이렇게 한 다음 뚜껑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S에서 1이 될 때까지 눌러주면 돼요. 지금 1이 됐죠? 이때부터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면 된 것 같아요. 플래시도 이렇게 켜지고 네. 이게 좀 배터리 용량이 작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. 네, 좀 들었어요. 간단하게 생겼네요. 간단하고 모양은 좀 우주선 같다고 해야 되나? 재밌네요. 끄면은 안 눌러지고요. 온 하면 눌리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필름을 뺄 수가 없어요. 스위치가 없어서 끝까지 다 찍어야지 필름 자동으로 감기는 것 같아요. 찍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운터가 반대로 돌아가면서 필름이 감기고 있습니다.
뭐 간단하네요. 그래서 핸드 스트랩 있으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면 가볍고 해서 특히 우리 여성분들 쓰기에 편할 것 같아요. 간단하고 편리할 것 같아요. 로써 코닥 스타 735를 소개해드렸습니다.